별로 이기지 못했어요. 에콰도르는 계속 지는 나라. 아, 옆 나라들한테 주변국이랑 싸워서. 예, 예, 싸워서 네. 한 번도 못 이기고 계속 뜯기는. 우리는 그래도 여진족, 거란족 가끔씩 정발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크게 당했죠 나중에 또. 하기야 그렇긴 했어.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3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십니다. 네? 힘이 없으세요? 우리가 설령 아무리 지쳤다 하더라도 우리 보시는 분들은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어쩌면 삼프로 TV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네, 있어. 그 지친 모습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전했니? 네, 오늘 조금 그래도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양전까지 멀었지만 걸어다니는 시황판이야. 네, 딱 보면 오늘 몇 프로 올랐는지 알겠어 그냥. 혈색만 보면. 네. 그 양전의 기준을 잘 생각해봐. 이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빠진 것만 쳐야지 네. 그 전부터 자기는 쭉 마이너스 상태니까 네. 그것까지 치면 양전은 안 되고. 아, 그렇게 계산합니까? 당연하지. 다시 태어나야지 그럼.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의 인정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또 즐겨보시는 주말에 머리 식히면서 보시기 너무 좋은 컨텐츠 우리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를 운영해주고 계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또 약간 아니 지난 주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흰머리가 왕창 늘었죠. 보면 뭔 일 있어요? 네. 아, 코로나 19 때문에 네?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양한 증상들이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예. 아유. 하여튼 우리 최 박사님과 함께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에콰도르 네. 적도의 적도란 이름의 나라 에콰도르의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또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시간에 에콰도르 뭐 대략적인 상황을 저희가 네. 봤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그 더운 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내가 외신을 보니까 심각하더만 에콰도르가. 아, 그래요? 엄청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더만. 예. 뭐 확진자나 사망자 수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네. 이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니까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날씨도 좋은 거 날씨 더워질 거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건 아닌 것 같다 아니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에콰도르의 어떤 이야기를 좀 예, 가봅니까? 뭐 정치와 역사 또 여기 정치도 보면 또 재밌는 면도 있고요. 아. 또 주변 나라하고 또 투닥거리는 또 네. 그런 역사도 있고 별로 이기지 못했어요. 에콰도르는 계속 지는 나라? 아, 옆 나라들한테 주변국이랑 싸워서 예, 예, 싸워서 네. 한 번도 못 이기고 계속 뜯기는 이제 그런 면이죠.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여진족, 거란족 가끔씩 정발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크게 당했죠 나중에 또. 하기야 그렇긴 했어도. 자, 그래서 네. 주변 나라로부터 늘 피해만 입었던 에콰도르 네. 이 나라. 이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입니까? 예, 대통령 중심제죠. 대통령 네. 중심제고 이제 4년 중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느 나라든지 보면 대통령제를 보면 임기가 첫 번째 보실 건 임기가 몇 년인가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4년이에요. 미국을 따라서 네. 대통령 중심제라는 건 결국 이제 미국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4년이고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미국식으로. 한 번? 예, 중임이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예, 8년까지. 예, 8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다가 꼭 사다리 나죠 이제 보면. 아, 두 번 했는데 한 번 더. 예, 세 번 하겠다. 뭐 세 번까지만 하겠다. 5년 단임은 거의 없지 않아요? 4년이 아닌 대통령 임기가 흔치 않죠. 프랑스가 이제 7년이고요. 예, 프랑스는 근데 이제 재선 이제 가능하니까. 프랑스는 14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전에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 이러신 분들은 이제 야, 도대체 언제 때 미테랑 대통령이지? 너무 길다. 그건 14년은. 근데 뭐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보면. 근데 우리는 5년이다 보니까 뭐 나쁘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항상 5년이면 리셋 버튼을 누르니까 누군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예 복구가 쉽다. 제가 예전에 만나뵀던 일본의 어떤 연구자분은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30년도 가고 40년도 간다. 다들 잘못된 걸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차마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봤을 때 그래서 잘한 거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높이는 거는 1차 오일 쇼크 이후로 계속 가서 성과를 거뒀는데 일본은 예. 그 반면에 이제 큰 삽을 들었던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아날로그 HD TV 뭐 이런 거 있죠 보면 삽질 예. 뭐 하이비전 뭐 해가지고 네네. 예전에
그러니까 돈 낭비 엄청 했죠. 엄청 했죠. 네. 그 당시 수조원을 썼으니까. 예,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썼는데. 그게 뭐였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옛날 브라운관 TV로 HD TV를 구현하겠다. 그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였어요? 하긴 했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먼저 디지털이 나온 거죠, 이제. 네. 정부랑 그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정부는 거기다 계속 이제 돈을 집어넣은 거죠, 이제. 정부가? 예. 네. 정부 과제로 채택해 줬구나. 정부가 계속 끌고 가는 거고. 왜냐면 일본 표준을 이제 전 세계가 채택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갔던 네.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지금도 촬영 장비는 덕택에 일본이 그 덕택에 이제 계속 디지털로 넘어온 후에도 이제 많이들 나가고 있지만 정작 디지털 전환 시기를 놓친 거죠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뭐 삼성이나 LG가 그 틈을 파고들었고. 네. 예. 자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 중심제고 4년 중임. 4년 중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부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삼권 분립 그러잖아요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제 5권이죠. 그러니까 행정, 입법, 사법부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있죠. 사법부 아니에요? 다르죠. 사법부가 아니죠. 그건 사법부가 현재는 사법의 잘못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렇죠. 입법과 사법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항상 사법부의 권역으로. 재판소라고 하니까 그냥 사법이라고. 예, 사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부고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선거관리위원회도 보면은 그걸 행정부 소속 아니에요? 행정부. 행정부 소속 아닙니다. 별도의 라인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보면. 이유는 뭐, 알겠는데 굳이 그걸 뭘 또 선거 관리하는 행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니야?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 3부 요인을 모시고 대통령께서 네. 뭐 만찬을 했습니다. 네. 뭐 이랬는데 요즘에 5부 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아 그래요? 네. 헌재 소장과 선관위원장도 네, 이론적으로는 대통령과 같은 레벨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에콰도르도 5부예요. 5부인데 여기는 좀 재밌는 게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거기까지는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우리는... 별도가 아니고 아, 예, 사법부 속에 이제 묶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관리 기구가 우리나라처럼 위원회처럼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고, 네. 그 다음에 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요. 시민 조직이? 시민참여사회통제위원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국민들의 직접 참여,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가 이제 있어요. 그게 보면. 국회랑 어떻게 구별될까요?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남미 국가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의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들이 직접 이제 이런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일정 수 이상의 제안이 되면 바로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예 이러한 이제 길거리 민주주의라고 보통 베네수엘라에서 부르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민하고 괴리가 된다. 그다음에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과 어떤 힘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뭔가의 별도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네. 이제 하는 경로들이 이제 2000년 21세기 들어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의 여러 생겼는데 에콰도르도 이제 이러한 체제를 이제 채택을 한 거죠.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치면 청와대 국민청원하고 비슷한 느낌이구나. 청원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힘이 좀 세고요. 제대로 절차 밟아서 법도 예, 만든다 예, 이거죠 거기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걸 관장하시는 분들은 또 국민의 직접 투표로 네. 뽑혀요. 또 보면은 야, 국회의원하고 묘하겠네 그게. 아, 국민이 국회의원보다도 높은 거죠 이제 보면. 국회의원은 이제 원 오브 뎀이지만 여기는 시민참여 통제위원회는 이제 9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거의 호민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옛날?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호민관.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기구가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닥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은 남미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좀 다른 거는 이제 결선 투표가 존재하죠. 여기는 대통령 선거에 예,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 선거에선 결선 투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 안 하고 싶으면 1차전에서 50% 과반 득표 하든지 여기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40% 이상 득표하고 2위와 10% 이상을 격차가 벌어지면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인정하는 예, 이런 이제 옵션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마 과반을 넘지 않으면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의회는 지난번에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구, 전국구, 그다음에 해외. 해외가 6석인데 우리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은 구조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하고 유럽을 묶어서 2석.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묶어서 2석.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을 묶어서 다시 2석.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국민들이 여기
투표를 하는 거죠 이제 보면. 워낙 많으니까. 네, 밖에 나가 있는 예외 국민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지역구 뽑듯이 이제 글로벌한 투표를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예외 국민들이 투표를 하긴 하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뭘 뽑죠, 그럼? 정당 투표라는 거죠. 정당 투표를. 아, 국회의원 선거도 정당 투표만 해요? 그렇죠. 비례 하나 지역구가 없으시니까.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여기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제외 국민들을 위한 별도의 이제 선거구가 있는 셈이죠. 이제 보면은. 예. 그러면 뉴욕 한인 회장 이런 분이 나오겠네, 그럼.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출마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유럽에 자 투표 두석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제 유럽 지역에서 출마하신 분한테 투표를 하는 정말 글로벌한 이런 걸 갖고 있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정당 이외에도 이제 우리도 따지면 뭐라고 그럴까요? 제야 단체, 정치 단체, 네. 뭐 이런 단체도 이제 선거에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정당을 구성해야만 이제 후보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정당 이외에도 뭐 일정 머릿수 이상의 시민단체 같은 이런 단체들도 독자 후보를 낼 수 있는 평양 무슨 종치는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머릿수만 되면 일정 수준의 요건이 이제 충족을 시키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이제 확보를 해주는 거죠. 보면. 네. 정프로 출마시킬 수 있겠다 우리 그럼. 그렇죠. 이 3프로 신과 함께. 예, 함께해서 오신 분들을 발기인으로 모아가지고 네. 이제 하시면은 충분히 어쨌거나 이 에콰도르는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나라도 아니고 그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아닌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이 주요 국가의 언론들을 크게 이제 장악을 했던 그래도 꽤 최근까지 이 유명세를 떨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뭐죠? 위키리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위키리크스? 예, 위키리크스라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 창립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어산지죠. 줄리안 어산지. 예, 예. 네. 이 양반 이제 71년생인데 네. 이 양반이 이제 2010년도에 미국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네네. 올렸죠. 보면은 네. 올리고 난 다음에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수배 도망다녀야죠. 예, 도망다녀야 되는데 이 양반이 도망간 곳이 에콰도르예요. 에콰도르 이제 주 영국 대사관에 이제 도피를 한 거죠. 아니, 원래 저기 뭐 북구 유럽에서 뭐 하다가 잡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스웨덴 여성 두 명을 이제에 대한 이제 성범죄 이 혐의로 해가지고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경찰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범죄 인도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체포에 나서니까 네. 이제 2012년 6월에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이제 도피를 한 거죠. 이제.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네. 그렇죠. 네, 그 기억이 맞지. 네. 그다음 런던에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거예요. 보면은 에콰도르 도서 아저 대사관 안에 숨어서. 예예. 예. 아. 그래서 원래 이제 망명을 받아주면 이제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망명을 했는데 이 영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이제 막은 거죠 이제 보면 감시를 했군요. 예, 감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산지는 이제 망명을 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에콰도르나 이제 이런 자기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네. 이제 했었고 사실 여기에 이제 뭐 분명치 않은 썰이긴 하지만 뭐 러시아도 일부 개입을 해가지고 빼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2년 6월이니까 그 벌써 한 8년 전 일이죠 보면 네. 그때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2019년 이제 4월 달까지 네. 이제 계속 에콰도르 대사관 건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택연금 비슷한 이렇게 7년을 버티다가 네. 지금은 이제 영국 그 정부에 체포된 상태예요. 근데 특별히 에콰도르 대사관을 그분이 선택한 이유는 뭐 그냥 집에서 가까워서 그랬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급한 와중에 이제 선택을 해봤을 때 그치. 반미 정권인 대통령 그 정권을 이제 찾았던 것 같고 당시에 이제 그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제 라파엘 코리아 대통령이었는데 성이 코리아예요? 그렇죠. 독특하다. 상당히 독특하죠. 이 양반이 이제 그 유럽의 저기 남미의 대표적인 좌파 이 정치 라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받아준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대사관에 앉아가지고 뭐 크지도 않아요. 영국 그 런던에 있는 보통 그 에콰도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 그 비싼 땅덩어리에서 어디 이제 좋은 건물을 살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한 이제 건물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별 재밌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본인이 호주 출신이니까 호주에다가 이제 그 창당을 합니다. 당을 만들어가지고 난 출마하겠다. 원격으로 어산지가 예. 그래가지고 그 당선되면 최고권 저 아니 저 뭐야 저
불체포 특권 그거 하려고 했나? 뭐 호주 안에서나 불체포지. 어쨌든 간에 자관 그 호주 총선에 출마를 이제 합니다. 이제 비례 뭐 명분으로 했는데 뭐 1.18% 이제 득표를 해 가지고 이제 낙선하기도 하고. 얻었네. 그러다가 가만히야 이제 못 있는 성격이. 그다음에 가만히 뭡니까? 있으니까 답답했는지 이제 에콰도르 대사관 직원들을 이제 또 뭐 폭행하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뭐 벽에 먼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좀 예. 그래서 사실 이 에콰도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객이죠. 엉뚱한 식객이 이제 난입을 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거를 이제 보호해 주고 먹여 줘야 되고 재워 줘야 되고 뭐 이런저런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니까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제 나중에 바뀐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기를 이제 보호 기간 동안 2019년 4월 달까지 우리가 44억 원을 지출했다. 이 사람 때문에. 예. 의료비, 식비, 세탁비만 해도 한 이제 40만 달러, 한 5억, 5억 원 정도 이제 지출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래 가지고 어쨌거나 2017년에 이제 에콰도르 대통령이 이제 기존에 있던 라파엘 코리아 이제 반미주의 대통령에서 그다음에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라고 모레노.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래서 2017년부터 어쨌거나 이제 나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 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무리를 빚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홉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줬던 사유를 철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례를 보면 이제 이 어산지가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을 하면서 에콰도르의 국익에 피해를 입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례하다. 뭐 이런 것까지 합해서 아홉 가지 칠거지약도 아니고 이제 국어지약인지 모르겠으나 사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계약 해지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망명에 대한 이제 보호를 이제 해지를 하고 영국 정부에 이제 넘겼죠. 그래서 2019년 4월달에 넘겼으니까 이제 네. 벌써 1년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지금 일단은 지금 영국 그 소관으로 사법행정 소관으로 넘어가서 있긴 한 상태고 영국은 이제 미국으로 송환을 맞아요. 하려고 하는데 네. 현재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데 코로나19 관련 사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영국에 내가 볼 때 M16인가 M16 MI6요. 네. 뭐 그거 있잖아. 정보 네. CIA가 그런 데서 다 빼먹었을까 이미 정보는. 네. 영국 건 없겠어? 미국 그거에? 뭐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뭐 사실 어산지 때 어산지가 좀 희화화되면서 이 위키리크스가 좀 웃긴 어떤 그런 사이트처럼 이제 인식이 됐지만 어쨌거나 위키리크스가 2006년에 개설이 돼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많은 폭로를 했죠. 네. 이 폭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컸던 거는 이제 그 아랍의 봄. 아 그런가요? 예, 아랍의 봄이 이제 튀니지에서 시작을 이제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이 위키리크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튀니지 당시 이제 그 베날리 대통령과 그의 이제 일가들이 이제 저질렀던 이제 부패한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한 미국 이제 CIA의 어떤 조사 보고서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노출이 됐던 거죠. 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한 10건 정도가 아마 노출이 됐을 거라고. 아, 우리나라도 예예. 예. CIA가 이제 문건 중에 그렇죠. 미국 이제 국무부나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나가는 것들이 이제 기밀로 나가는 것들이 이제 되면서 거꾸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뭐 큰 사안들은 아니고요. 네. 이제 뭐 우리나라 무기 개발 뭐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훨씬 사거리가 길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차례 몰래 실험을 했다. 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예.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세계적으로 이제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아 우리는 이제 사거리가 짧아요. 뭐 이런 말을 안 믿고 생각보다 훨씬 길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된. 아 우리 군의 사거리가. 네네. 그래서 그랬지? 왜? 우리는 이제 원래 미국이랑 그 미사일 양해각서를 채택을 해가지고 단거리만 할 수 예전에 있죠, 180km 이하로 이제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MTCR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500km까지 그다음에 탄두 중량 500kg까지로 이제 묶여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그걸 넘는 거에 대해서 서로 교역을 막는 것뿐이지 내가 개발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걸고 있었다가 개발을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조금씩 이제 풀어 나갔던 거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거리를 늘리고 싶으면 이제 탄두를 줄여. 탄두 중량을 가볍게 해서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근데 뭐 탄두를 겨우 날려보낼 만큼 힘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다 실어도 될 만큼인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점차 이제 늘려 가지고 그러네. 예.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실험할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사거리 장거리 뭐 미사일이나 실험할 곳은 네. 이제 태안에 있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이제 시험장이 아. 있죠. 미사일 시험장이 있는데 네. 짧죠. 그리고 서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쏘면은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납니다. 보면 잘못 날리면 에콰도르 네. 얘기를 하면서 뭐 위키리크스까지 나왔는데 이 에콰도르라는 데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은 많이 살았던 데죠. 이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잉카 제국의 이제 후예죠. 아 잉카 제국. 예. 잉카 제국의 아, 이제 예. 잉카 제국의 후예죠. 잉카라고 하면 근데 보통 페루에 있지 않나? 그렇죠. 페루 마추픽추. 예예. 마추픽추. 아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그렇죠. 대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한 제국이 이제 잉카 제국이었죠. 보면. 네. 그러니 여기저기 걸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마추픽추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마추픽추 옆에 이제 와이나픽추도 있죠. 음? 와이나픽추. 와이나? 와이낫이 아니고 와이나. 와이나? 예. 피추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추는 이제 그 봉우리라는 뜻이고요. 피크. 어. 예. 봉우리고 마추라는 거는 이제 늙은이에요. 올드. 아, 옛날 봉우리. 올드 피크. 그러니까 좀 이제 봉우리 낮아요. 둥글둥글하고. 예. 예 마추 피추는 올라가 보시면은 와이나 피추는 이제 훨씬 터프합니다. 옆에 더 높고. 예봉이고. 예, 뾰족하고. 그럼 그 잉카 제국 뭐 여러 군데 막 있는데 그 중에 왕은 딱 하나예요, 아니면 각 저 그러니까 하나였죠. 이제 왕은 하나예요. 예, 한 곳에 있었고 이 원래 이제 그 지금 에콰도르 지역이 8개 원주민 국가들로 나눠져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15세기 전반에 그러니까 잉카 제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꽃을 태울 때 이곳까지 네. 다 점령을 하면서 그래서 1460년에 잉카 제국이 이제 이곳을 에콰도르를 다 자기 지역으로 확실하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수도인 이제 키토 지역을 이제 그 어떤 잉카 제국의 하나의 주요한 도시로 삼았던 거죠 보면은.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1532년에 잉카 제국이 멸망을 했으니까 스페인 이제 침략자들한테.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잉카 제국의 어떤 그 정식으로 포함됐던 시기는 짧네요. 짧다고 이제 볼 수 네. 있습니다 보면은. 잉카 이제 끝나고 네. 그 다음 잉카 제국이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당연히 이제 스페인 이제 식민지배 됐죠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스페인 지금 생각하면 스페인이 이제 남미를 몽땅 점령한 거였으니까 몽땅은 아니죠 이제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가져갔으니까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부를 착취를 해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 시기에 지금 현재 엔콰도르 지역은 이제 그 직접 다스리기에는 좀 너무 멀고 뭐 특별한 게 없었는지. 이제 아우디엔시아라고 해가지고 약간의 이제 자치권을 주는 누가 총독은 파견하지만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통치 형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긴 스페인에서 이게 원래 거리는 조금 멀긴 머네 여기가 그죠? 멀죠. 이게 이제 뭐 오려고 생각을 해보면 남미의 서쪽 쪽이니까 그렇죠. 남미의 네. 동쪽도 아니고 서쪽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이쪽으로 오려고 그러면은 태평양을 거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태평양이요? 예. 양쪽으로 다 올 수 있는 거죠. 너무 멀잖아요 태평양 건너로.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필리핀도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그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한미적으로 따져 보면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었던 거죠. 대서양 하려면 저기 그 파타고니아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돌아가야 되잖아. 예. 푼테아레나스 이제 그 엄청 추울 걸. 춥고 정말 남극 그 느낌이 드는 거죠. 엄청 친다고. 예. 거기 이제 위험하니까 차라리 희망봉을 도는 게 그러니까 이제 나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급할수록 돌아가는 거야. 아니 땅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겠구만. 아 이제 땅으로 가면 또 하긴 전력 손실이나 이런 게 또 많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이 지역에 어쨌거나 스페인은 한때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네. 태평양 이 지역을 이제 자기 앞마당처럼 이제 삼았던 거죠. 그러다가 뭐 스페인이 이제 몰락을 이제 한 시기는 꽤 이제 비교적 빨랐고 어쨌거나 19세기에 들어서 이 지역에 독립 전쟁을 하면서 에콰도르는 1809년부터 이제 그 독립 전쟁을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그 1822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그란 콜롬비아라고 이제 대연합 제국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아,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랑 같이 그렇죠. 해서. 지금 네.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까지 무슨 장군이라 그랬죠? 그 뭐 독립 그 영웅이잖아요. 그 볼리바르 이제 장군 그래. 예, 볼리바르 장군의 이제 영도 하에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란 콜롬비아. 예, 그란 콜롬비아는 되게 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세 나라 말고도 파나마 네. 일부,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뭐 브라질 조금, 그다음에 가이아나, 네. 니카라과 일부까지 그러니까 중미부터 밑에 쪽까지 포괄하는 되게 네. 큰 지역. 아마 이 나라가 계속 남아 있었으면 브라질만 했겠네요. 브라질 그렇죠. 브라질만 하다고 볼 수 있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남미의 남쪽은 이제 브라질이고. 네.
그 위쪽은 이제 그랑 콜롬비아가 이제 장악을 하고 그 위에 멕시코가 있고 그 위에 미국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친구들이 이제 점유를 하는 나라였을 텐데 그래서 이 그랑 콜롬비아가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이 자기들 영토를 미국을 염두에 뒀으니까 세 개의 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에콰도르 이 지역을 키토 나라 수도 이름을 따서 그냥 키토라는 지역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를 수도로 하는 지역을 이제 쿤티나 마르카라는 이제 그 지역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주가 거점 예 거점 연방 형태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구도가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베네수엘라 쪽에 있던 친구들은 베네수엘라를 수도로 삼아서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원했었고 지금 에콰도르에 있던 키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아 우린 싫어 니네들하고 같이 얽히는 게 싫고 같이 가려면 연방으로 철저한 이제 분권 형태로 가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네. 아 그럼 우리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1830년에 이제 독립이 됐던 거죠. 이제 네. 민족의 개념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민족이고 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차피 난민인 거. 거죠, 난민.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국주의를 이제 떨치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시키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갔던 거죠, 보면은. 자,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됐고 예. 그래서 1830년부터 네. 이제 가서 뭐 그 이후에 크게 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사실 19세기 아, 이 시절에는 예 비교적 평온한 예, 비교적 평온한 이제 이런 이제 시절을 이제 가다가 네.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여러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20~30년대가 상당히 좀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코코아 가격이 폭락을 하고 코코아 가격 예 원래 이제 에콰도르가 지금은 이제 바나나로 유명을 한데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코코아 코코넛 초콜릿의 원료 그렇죠 코코넛 열매로 이제 유명을 했었는데 네. 이 가격이 이제 폭락을 하면서 이제 뭐 예나 지금이나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원자재 가격 폭락하면 힘든 거죠. 더더욱이나 이제 30년대 이제 주요 시장이었던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나라의 대공황 여파로 아. 쓸려 나가다 보니까 아 그래서 코코아 수요도 줄어서 예,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절을 이제 40년대 후반까지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보면은. 네. 이 시절에 이제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던 시절 와중에 옆 나라인 페루하고 또 국경 분쟁도 이제 벌어졌어요. 이 페루는 독립을 이제 1821년에 이제 했는데 네. 이 독립을 하면서 그 아까 그 에콰도르 독립이 18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립을 하면 서로가 이제 국경선을 정확하게 정해놔야 되는데 뭐 넓고 넓은 남미 땅에 뭐 안데스 산맥에 옆에는 이제 아마존이 있고 대충 여기라고 생각 그렇죠 서로가 대충 그냥 이제 선을 긋고 뭐 그래 너희 독립했구나 축하해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땅이 너 땅인지 내 땅인지가 이제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특히나 페루와 에콰도르는 이제 남미 저기 아마존을 이제 끼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누구 땅인지가 특히나 더 애매했겠죠 보면은. 근데 뭐 아마존 지역은 이제 여러 가지 자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도시도 이제 발달할 수 있고 강을 끼고 아마존 강 그 유역을 끼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페루랑 그 에콰도르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국경 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이죠. 아 실제로 무력으로 싸웠어요. 네, 실제로 무력으로 이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벌였던 이제 1차 이제 국경 분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이즈가 더 큰 전쟁이었죠. 보면 여기가 이제 1941년에 이제 벌어졌어요. 1941년이면은 이제 유럽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한바탕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 나름 평화롭게 지낼 것 같았던 남미에서도 이 와중에 또 서로 이제 치고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에콰도르가 이제 먼저 페루한테 이제 선빵을 날립니다 보면은. 네. 이제 페루가 이제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 이제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사 기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페루가 당연히 이제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한 3주 정도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네. 근데 이 3주 동안에 에콰도르가 점령했던 지역 플러스 원래 에콰도르가 점유했던 지역까지 이제 다 페루한테 이제 뺏기는 거죠. 예. 괜히 싸움 걸었다가. 그래서 이제 페루는 뺏기고 나니까 이제 다시 전쟁을 이제 더 아니 에콰도르는 더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유럽에서 전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 니네 때문에 지금 신경 쓸 틈이 없다. 내 앞마당에서 지금 싸우는 것까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제 이런 나라들을 동원을 하죠. 야 같이 좀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도록 우리가 심판 볼 테니까 선을 새로 거.
그래가지고 이제 42년 1월 달에 이제 리우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이 두 나라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브라질, 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보증을 쓰는 거죠. 이제 보면은. 어 근데 손을 긋고 나니까 대부분의 지역이 다 페루 땅. 에콰도르는 이제 원래 자기 땅 지역까지 이제 다 뺏기고. 예, 다 뺏기는 거죠 보면은. 네. 이렇게 되면서 에콰도르는 이제 아마존 지역으로 이제 뻗어나갈 통로를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초반이라긴 그렇고 1941년에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일단 두 번 더 싸운 거죠. 세 번 네. 했다고 그랬으니까. 1981년에 이번에도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 다시 이제 조약을 잘 읽어 보니까 조약의 국경선이 좀 애매하게 표시된 지역이 여전히 남았던 거죠. 욕심을 못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억울한 거야. 네, 억울했던 거죠 보면은. 저 원래 우리 땅인데.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페루랑 또 부동산 되게 좋아하네. 티격태격 이제 했던 거죠. 부동산으로 풀니까. 그래서 이때는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쟁이에요. 그래서 네. 뭐 에콰도르군 8명, 페루군 1명 뭐 이렇게 사망한 정도. 아.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인대들이 8명이나 주고. 어쨌거나 양쪽 정규군들이 이제 동원돼가지고 티격태격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마지막이 이제 1995년에 또 한 번. 또 붙었어요. 이 또 페루랑 예 아마존 그 근처에 어떤 그 콘돌이라는 지방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콘돌 예 이 에콰도르는 계속 그 아마존 쪽으로 아마존 거죠. 쪽으로 좀 진출을 더 하고 싶고 이제 페루는 이제 뭔 소리야 다 우리 땅인데 이제 이래가지고 한 5주 정도 또 분쟁이 이제 또 벌어졌습니다. 그건 보면. 어떻게 따져요? 그럼 어떻게 역사적 연원을 또 학술적으로 해서 해요? 아니면 싸우고 나서 한번 이기면 이기면 내 땅이죠. 아 이긴 쪽이 네가 선 그어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먹고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제 아무리 이겼어도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싸우면 이제 주변에서 야 그만 좀 싸워 그러면서 이제 중재를 서죠. 근데 중재를 설 때 이렇게 보고. 그래. 이게 예. 그때까지 이기고 있던. 그렇죠. 이기고 있던 현재 라인에서 긋는데. 근데 그거 놓고 보니까 지금 쥐어 터지고 있는 쪽이 그래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땅, 저 땅은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제 보통은 가는 것 같아요, 보면.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대충. 예, 대충 웬만하면 니들이 좀 합의 봐라. 그러니까 이제 실효적 지배도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 간의 이제 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99년 5월 달에 결국 이제 이 두 나라 이제 에콰도르와 페루 정상이 만나가지고 이제 국경일 네, 획정을 하는데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되게 좀 애매하게 점선으로 남아있던 지역들을 양국이 이제 합의를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확정. 국경 분쟁은 없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페루 유리하게 에콰도르 불리하게 그렇죠. 끝났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에콰도르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계속 쥐어 터지고 뺏기고. 재미로 본 셈이죠 보면은 이런 나라가 이제 남미 지역에 몇 나라 있습니다. 뭐 볼리비아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뭐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피해를 보고 이제 쫓겨난. 페루가 이제 강국이죠. 강국 이 지역에서 남미에서 제일 강국은 이제 칠레죠. 칠레가 제일 강국이에요. 칠레가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남미 전체로 봤을 때 제일 강국은 누가 뭐래도 이제 브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서쪽 안데스 산맥 이쪽 그 남미 대륙 서쪽에서는 칠레고 칠레가 네. 그 남미 지역 전체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보면 제일 발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라 이름도 봐라 얼마나 호전적이냐 칠레 제대로 한번 칠레 그래서 뭐 남미 지역 그 제일 유명한 그 항공사 같은 경우도 칠레 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보면은 예 그래서 뭐 돈도 제일 잘 벌고 칠레도 세고 페루도 세네 그렇지 페루 것도 만만찮아 여기도 칠레 펠레 자 그렇게 해서 네 국경 분쟁도 이제 끝났고. 겪었고 예 그래서 1940년대부터 70년대까지들 보면 이제 네. 뭐 바나나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잘 버는 시절이 이제 찾아옵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1960년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경제적도 성장도 좀 하고 그러다가 그래 60년대 바나나 되게 비쌌어. 아 저희 나라의 바나나는 구경도 못했죠. 나는 80년대 들어서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 먹어보셨어. 바나나 가격이 폭락 요즘처럼 폭락해서 바나나들 이렇게 된 거예요. 70년대는 나 바나나 못 먹어봤어. 바나나는 저는 90년대 먹었어요. 바나나 가격이 이제 생산량이 많아져서 폭락을 한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제 바나나 이제 그 바이러스 요즘 이제 코로나처럼 아, 이제 그 한번 싹 죽었죠. 예, 바이러스가 병이 도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당시 키우던 바나나가 훨씬 더 맛있는 옛날 바나나가. 옛날 바나나가. 에이, 옛날에 없을 때 먹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 그게 아니고 이제 바나나 같은 경우가 품종이 하나예요.
하나고 이게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변식한다기보다는 이제 똑같은 놈을 계속 자가 수분을 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네. 전 세계 바나나가 한 종이에요. 유전적으로 이제 동일한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한번 돌면 다 죽는. 예. 이제 이런 이제 그 병이 언제쯤 돌았어요? 초등학교 때 저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예. 저희 어릴 때 먹던 바나나는 지금 바나나랑 한 다르다.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저희는 똑같아요. 저희는 똑같고. 얘는 바나나에 대한 그 아픈 추억을 이해를 못 해. 아, 옛날 얘기로 나오니까 갑자기 또 아, 그 궁금한 건 네. 저 어릴 때는 바나나가 소고기보다 비쌌다고요. 맞아요. 하나당 500원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바나나가 예. 저도 안 먹잖아요. 예, 예. 똑같은 바나나입니다. 품종도 똑같고요. 그래서 저는 예.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지듯이 네. 바나나 가격도 이렇게 떨어진 건가? 그러니까 네. 바나나가 특산품인 나라는 예전에는 잘 살다가 예. 요즘 그래서 어려워졌나? 아, 그건 아니고요. 바나나는 예전 속도 넘쳐났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바나나 우리나라가 바나나를 수입을 금지했었죠. 외화를 들여서 저런 우리나라에 아. 먹을 거 많은데 왜 저런 걸 수입해? 라고 해서 초고율의 관세를 붙였기 때문에 비쌌을 따름이에요. 아. 그래서 바나나가 들어올 생각을 못 하다가 네네. 이제 그 우리가 가끔 예전에 이제 70년대생들이 생각하시는 바나나 가끔 구경했던 건 뭐냐면은 대만이랑 물물 교환을 했어요. 우리나라 아. 배를 수출하고 거기서 바나나를 받아온 거죠. 지금 생각하면 훨씬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건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는 이제 배가 넘쳐나고 저기는 바나나가 넘쳐나니까 우리의 배는 쉽이잖아 쉽. 아니 피어 피어 아 피어 피어 알았어 그러면 정당한 거래지. 아 유머예요? 유머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정말 우리가 조선 국가로서 변한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바나나 이제 생물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 표현이 예. 맞나 모르겠다. 생물 바나나가 들어온 거죠. 그 전에 그 한국에서 바나나라는 거는 항상 이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이제 돌 찍혀 있는 돌 통조림이었죠. 공식 이제 수입된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아, 통조림에 있던 파인애플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왔던 것들이 이제 일부 이제 있었던 거였고 바나나가 정식으로 시장에 풀려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비싸지만 그래도 구경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와서 예,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하고 이제 구상 무역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용어로. 제 기억엔 예, 구상 무역. 물건으로. 뭐였죠? 아, 물건 주고 물건 받는, 물건 받는 거. 예. 뭐 그럴 때면 뭐 이럴 때면 태국 같은 경우는 전투기 수입하고 닭으로 갚고 뭐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새우도 많이 날 텐데. 새우도 하고 뭐 코코아 지금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가 자꾸 이제 그 팜유로 갚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네. 되고 있죠. 근데 이 나라는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얘기는 별로 없는 나라군요. 뭔가 이렇게 다행이다. 많이 뭐 저 비극적이거나 그렇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근데 끊임없이 좀 싸워요 자기들끼리. 뭐 그래가지고 이제 61년에 네. 학생들이 이제 그 일단 들고 일어나고 당시 대통령이 이제 탄압을 하면서 군부가 이제 쿠데타 비슷한 걸 일으켜가지고 이제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취임한 대통령은 또 부통령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로세메나라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뭐 농지 개혁 이런 걸 이제 내걸었죠. 보면은 그래서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또 쿠데타 발생하고. 그러다가 아, 쿠데타가 좀 많아요. 예. 그래서 63년부터 78년까지는 군부가 통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통치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강압적인 통치고 여기에 대해서 반항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탄압도 받고 이런 이제 시절을 이제 거쳤죠. 그러다 네. 79년에 이제 민간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이 시기에 나름대로 이제 희생을 거치긴 했지만 주변 국가들이 원체 막장이다 보니까 에콰도르가 어떤 그러한 이제 큰 탄압이나 뭐 사건 사고가 이제 많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최근에 그 라파엘 코리아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관심을 좀 이제 갖게 된 이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보면. 네. 어쨌거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90년대 후반 우리가 IMF를 겪었던 시절서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요. 그래가지고 그 2000년부터 이제 당시 이제 그 노보아 대통령이 이제 달러 공용화, 그다음 IMF 구제금융 아, 이때부터 시작이군요. 달러 공용화가 그렇죠. 2000년부터 이제 에. 겪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경제를 이제 많이 안정화를 시켰는데 안정화 시키면 또 힘을 가졌으니까 또 상대방 야당 탄압하다가 또 탄핵당하고. 뭐 이런 이제 일이 반복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2006년에 이 라파엘 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미국 경제학 박사님이십니다. 보면은 이분은 또 우리나라 그 유명한 책을 쓰셨죠. 그 책 쓴 분 사다리 걷어차기를 쓴 장하준 장하준 교수한테 수업도 듣고
학생 아, 학생이었어요. 예, 수업을 들었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 지도교수까지는 아니고 아마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나이도 그래, 많지 장, 않네요. 장학금에서 어디에 이제 영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영국에. 예. 오스포든가 뭐 캠브리지 예,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다른 쪽에서 이제 특강 비슷한 거를 이제 네.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 양반이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어요. 당심이 당선이 됐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몇 가지 공약을 걸었죠. 그래서 이제 공약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가 통화 정책을 담당하겠다. 그다음에 의회 해상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겠다. 어,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2007년에 다시 이제 개헌을 해서 또 선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당선이 이제 됩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당시 그 남미에 유명하던 이제 그 좌파 라인에 이제 이론으로서 여러 가지 상태를 이제 정책을 이제 펼쳤어요. 그래서 네. 뭐 빈민 구제라든지 중산층 확대, 교육 개혁, 인플레 억제, 뭐 원주민 지위 향상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정책들을 이제 많이 펼쳤어요. 네. 어, 많이 펼쳐가지고 이제 다시 재선도 됐는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항상 개혁에 따르면 개혁을 하면 이제 반동이 이제 따르죠. 어,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득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눈에 가시 같은 이런 존재였고. 근데 남미 국가들의 기득권 중에 한 축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과도할 정도의 이제 연금을 받고, 네. 어 그다음에 너무 편하게 이제 지내고 아.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혁을 하려고 이제 손을 대다가 부정부패도 좀 심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20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경찰이 폭동을 일으켜요. 아니, 폭동을 진압해야 될 경찰이. 예, 경찰이 폭동을 일으키고 네. 이 와중에 이제 이 뭐 경찰 대 경찰로 아마 티격태격 했겠죠 이제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발사한 최루탄이 튀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이제 부상을 입어요. 네. 엉망이구나 정말.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치료를 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잠시 네. 이 소식을 들은 경찰들이 이제 때로 몰려가서 이 대통령을 이제 구금을 합니다. 어... 병원에? 예, 네, 병원에 이제 가둬놓은 거죠. 거의 이제 군부 쿠데타가 아니고 경찰 쿠데타라고 부를 만한 이제 군인들은 뭘 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이 군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구출을 해내는 아 그래요? 예 경찰과 이제 군인이 충돌을 이제 빚어가지고 아, 엉망이야. 예 이게 네. 이제 2010년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고요. 네.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2013년에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이제 당선이 됩니다. 어 또 돼요? 예 당선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2009년에 그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3년 후 4년이 지났으니까 2013년 선거에 했으니까 재선까지 된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서 그냥 그만뒀으면 되는데 네. 이제 한 번 더 해보려고 이제 그 헌법을 이제 개정을 했는데 네. 이제 본인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원래 그렇게 되죠. 원래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하면 안 되지. 2017년 이제부터는 이제 그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박진 선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7년이니까 2021년이겠죠. 내년이네. 2021년부터는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면은 계속 어, 연임 제한 규정이 이제... 없어졌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또 나올 가능성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2017년에 이 양반이 못 나오는 사이에 현재 대통령인 이제 레닌 모레노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네. 어, 이 양반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은 그 코리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보면은. 그렇겠지. 예, 그래가지고 전 대통령 인맥 청산에 이제 나섭니다. 아.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 뭐 이런 그 명분을 우리나라 해가지고 80년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측근들을 계속 탄압하고 어, 이 코리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뭐 아주 깨끗한 건 아니었으니까 들추면 여러 가지 이제 또 구린 냄새들이 있었던 거죠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압박을 해서 정치 영향력을 이제 축소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은. 네, 네. 그래서 무슨 어디 절 없나 절 백담사처럼 보내게요. 그래서 이제 모레노 대통령은 이제 코리아 대통령과 달리 이제 친미 어, 이런 형태로 가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완화된 정책을 이제 많이 펼쳤는데. 네.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제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한 30만 명 가까이 이제 유입이 되니까 어 이거 그것도 지사거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이제 IMF한테 한 100억 불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고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서 보조금 삭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또 들고 나와서 또 폭동도 일으키고 자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혼란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이제 돌고 있다 보니까. 네. 어 지금 이제 제일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닥 그렇게 안정돼서 잘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나라는 뭐 우리가 그동안 쭉 들었던 나라들에 비해서 아주 뭐 참혹한 뭐 이런 이야기는 없으나 예. 하여튼 현대에 와서 좀 복잡한 얘기들은 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 이제 말씀을 이제 쭉 드리면서 느끼는 거는 네. 아, 저도 그렇고 이 지구본 연구소 드시는 분들이 너무 이 매운맛 네, 너무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지셨나? 어, 뭐 좀 핫한 걸 너무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저도 준비하면서 사실 에콰도르가 이 적도도 지나고 나름대로 최근에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이게 좀 순한 맛이다. 아,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나?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번에는 좀 센 걸로? 센 곳으로 MSG요? 어디?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네. 남미에 하면 남미의 마약 하면 제일 에스코바르. 예, 제일 유명한 나라 있죠. 에스코바르. 콜롬비아. 콜롬비아.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매운맛으로 한번 가 보면 콜롬비아 좀 어떨까? 무섭죠, 거기. 아, 그거 아, 터프하죠. 터프하고 에이. 뭐 어디죠? 콜롬비아 보고탄가? 그렇죠. 그 에스코바르 안 봤어? 넷플릭스요? 넷플릭스? 아, 아 장난 아닙니다. 부모님 넷플릭스는 요즘 한 내가 보기 100만 원어치 보는 것 같아. 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이번 주까지는 저희가 좀 예 순한 맛을 예. 이제 남미 첫 나라로 이제 좀 밟아봤고요. CIA에 관련해서 몰라 홈랜드라는 걸 보세요. 근데 보기 전에 결심을 해서 엄청 깁니다. 네. 하나 추천해 주세요.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들께 있으니까. 저희 시청자들 뭐 우리 뭐 협찬 받은 것도 에스코바르 재밌고 에스코바르 본 다음에 멕시코의 나르코스 네. 그리고 멕시코 나르코스가 또 따로 있어요. 아 나르코스 떼고 근데 아, 시즌이 다르군요. 근데 주인공도 달라. 아 그래요? 아, 멕시코에서 멕시칸들이 또 나르코스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나르코스가 드라마 이름이에요? 그렇지. 19금이죠 아마? 아 19금이에요? 그 이상은 못 봐? 19금일 거예요. 뭐 집에서 근데, 보시려면 다 보죠.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나르코스 굉장히 강추해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렇게 조미를 많이 친 나라가 예, 이제 맵고 나올 겁니다. 맵고 핫한 나라로 한번 예. 콜롬비아를 이제 다음 시간 하니까 예. 나르코스 살짝 보고 나서 하면 훨씬 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남미에 좀 센 양념 있는 나라로 좀 가도록 하고요. 주말에 보세요 이 나르코스 그다음에 아, 안 되는데 주말에 사교육 회계사님 공부해야 되는데 자 아, 좀 쉬는 시간에 조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중남미 적도라는 이름의 나라 아, 에콰도르. 에콰도르 또 소개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